자, 먼저 전문가들은 3명은 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명은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닛을 관심 가지고 있고요.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통신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내수주 및 화장품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코프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웰크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오늘 장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미국 시장이 사실은 뭐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럽에서의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뭐 결론적으로는 분석이 나왔지만 사실 미국 시장의 이슈가 아니었고요. 지금 확진자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뭐 전전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뭐 전일에 뭐 굉장히 좀 많이 우려감이 이 시장에 녹아들면서 결론적으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있고요. 지금 뭐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죠. 7천 명대, 뭐 적게 나와도 6천 명대, 많이 나오면 7천 명대 후반까지 뭐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뭐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제한 조치를 내놓는 그런 수준까지 있었지만 뭐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에 굉장히 뭐 드라마틱한 수급으로 이어지면서 악재로 작용하고 이런 모습들은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여기에서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 높이기로 했으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FOMC 바로 그 직후에는 도리어 시장이 올랐죠.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 특별하게 뭐 코로나 우려감도 있고요. FOMC로 인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많이 작용을 해서 전일 뭐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금 자리, 국내 증시로 따진다면 3000선 정도가 되겠죠. 많이 올라도 3100선을 넘어가기는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이고요. 3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뭐 작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포인트 정도, 좀 길게 보면 한 150포인트 정도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크게 올라가기가 좀 만만치는 않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대형주가 포진이 된 미국 증시는 다우,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좀 더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사실은 기관들, 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은 있죠. 뭐 사실은 이 부분은 뭐 표현을 한다라면은 필요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은 미리 사놓고 그리고 뭐 휴가를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텐데 사실은 산타랠리가 최근 들어서 그렇게 크게 펼쳐진 적은 많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이 필요 없는 종목들은 좀 매도를 하고요. 포트폴리오 안에서 굉장히 좀 오래 들고 갈 종목들 일부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시장에 나타나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매수하는 종목들은 조금 길게 봤을 때에 매력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면은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특히 대형주 중에서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가격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주가라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연말로 다가갔을 때 배당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배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슈에 좀 포함이 되지 않는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배당 많이 나오는 종목들 뭐 대체적으로 좀 정해져 있죠. 통신주라든지 은행주, 뭐 철강주,
뭐 정유주 이렇게 좀 이슈에 포함이 되지 않는 종목 섹터들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배당주들 중에서 이슈에 크게 포함이 되지 않고 좀 길게 봤을 때 괜찮다 싶은 종목들은 가격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연말 다가왔을 때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자체는 좀 큰 변동성이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3000선 부근에서 박스권 움직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성훈 과장님,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타랠리 올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우려됐던 그런 상황들은 많이 불안 요소 많이 없어진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12월 FOMC 또 부채한도 협상, 또 오미크론 남아공 연구소 데이터 확인 같은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은 하나씩 지금 지나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오미크론 리스크에도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산 넘어 산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뭐 낙관론으로 치우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는 의견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한 반등보다도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경기와 또 통화정책 간의 미스매치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펀드멘털을 기대 미치지 못한다면은 증시는 전보다는 더 불안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 전략보다도 어떤 모멘텀이나 또 이제 뭐 마이크론 시적을 좀 발표가 이제 되는데 관련된 어떤 반도체 관련주 이런 모멘텀을 찾으면서 종목들을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모멘텀을 찾으면서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정식 부장께서는 통신주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슈가 좀 적으면서 배당 있는 이 종목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이슈가 나올 게 이 연말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확실하죠. 통신 3사가 어떻게 보면 좀 경쟁적으로 배당을 잘 하고 있고요. 실적도 어느 정도 이상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좀 중소형주는 좀 변동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 이벤트 적고 배당 나오고 실적 호실적 기록할 수 있는 통신주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훈 과장님 관심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대형주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말씀드릴 텐데요. 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 어떤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예,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이죠. XR 헤드셋과 애플카에 대한 핵심 부품의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이 애플 신제품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 부품업체로 LG그룹 부품 계열사죠.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에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LCD 쪽 보다도 OLED 쪽으로의 사업 전환을 많이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OLED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 가시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HD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에서 좀 제한적으로 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LCD 가격 하락세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어떤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LG 디스플레이 관심주로 말씀드립니다. 네, 관심주로 LG 디스플레이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